여기 좀 봐. 엄청 멋진 것이었는데 완전히 끝장났군. 이봐, 무사했네. 이산가족 성봉이네. 가지고 있어. 조지가 네게 준 거야. 난 내 방식대로 하겠어. 리치 행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늘 그러더니. 의외로 감상적인 데가 있었다니까. 조지는 리치 행성을 구했다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바쳤어. 그게 나을지도 모르지. 대전, 건틀릭과 레드, 에코팀이 시민 탈출 작전에 투입됐다던데 사실입니까?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캐?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왜 스파르탄을 방어 작전에 투입한 거죠? 위성 통신에 연결해야겠다, 캐. 추적 중입니다만 신호보다는 잡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답이요. 지고 있는지 묻는 건가? 지고 있다는 건 압니다. 이미 진 건 아닌지 알고 싶어요. 홀랜드 대령입니다. 공개 채널에서 뭐라는 거죠? 들어봐. 도시 남쪽 쪽인가? 시에라 도로아오. 내 말이 틀리거든. 통신 보안에 관계없이 이 채널을 연결하라. 내가 허가한다. 보안 연결은 얼마나 걸리지? 이제 보안을 장담하긴 어려워요. 추적당할 수도 있나? 네. 더블리드, 여기는 프라이어리티 원. 내 말이 틀리거든. 즉시 응답하라. 짧게 하세요. 가토입니다. 예.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코버넌트 차량 다수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꽤 서두르는데요. 코버넌트가 이유 없이 후퇴하기도 하나? 방사선입니다. 현재 4천만 렌트겐. 뭐야, 연결이 끊어졌어? 방사선 때문에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현재 수치 9천만. 위치는? 위에요. 가깝습니다. 얼마나? 바로 저기요! 이런 건 처음이지? 나도 그래. 걱정 마, 난 멀쩡해. 북쪽으로 96m 떨어진 핵 벙커로 피해야 합니다. 홀랜드 대령님께 작전을 받으셨나요? 소드 기지로 다시 이동해야 돼. 소드? 거기 코버넌트가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파괴하라는군. 헬스 박사의 발굴자를 적의 손에 넘겨서는 안 돼. 벌써 가져가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대령님은 놈들이 아직 뭔가를 찾고 있다고 했어. 대체 대령님이 뭐라고 폭파임을 우리한테... 어? 들어와! 빨리! 어서 가자! 빨리! 문을 닫아! 빨리! 알겠다, 노블원. 홀랜드 아웃.
우린 할 일이 있다. 거기에만 집중해. 섹스 준비됐나? 됐습니다. 좋아. 시작해. 커버넌트 놈들은 대규모 공격만 대비하고 있어서 소규모 침투는 생각도 못할 거야. 나머지 노블팀이 소드 기지에 착륙해서 모두 파괴할 수 있도록 적 대공 시스템을 모두 파괴해라. 적에게 들키지 마. 이건 기습 공격이니까. 그 편이 우리한테도 훨씬 편하고. 뒤따르겠습니다. 안전합니다. 캐시오라스, 간단한 시범작전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보내다. 이건 과잉설상이야. 해군 정보부는 필요하다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게 더 찜찜한 거야. 이스콜피오는 아직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움직여, 노블 6. 벨콘이 대기하고 있다. 정면에 대공포가 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지. 오늘 제가... 제거됐다. 벨콘, 대기하라.
델타 6. 델콘, 착륙하라. 이제서 합류하겠다, 대. 이상하죠. 6, 앞장선다. 적 병력 확인. 예! 보인다.
회장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트? 정해진 좌표로 이동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 저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좌표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거의 왔다. 정차로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 달리다! 도착했군. 여기다. 스스로 궁지에 몰린 것 같군요. 아니면 목숨을 걸었거나. 다른 것을 봐야겠습니다.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주기둥 같은 것도 없군요. 대장님, 기지를 파괴해야 한다면 최소한 여기서는 아닐 겁니다. 더트, 경로를 확인해. 경로가 확인됐습니다. 해군 정보부가 지정한 위치에 정확히. 죄송합니다. 좌표가 수정됐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수정됐다고? 출처 불명의 인공지능이 좌표를 변경했습니다. 저보다 상위 등급입니다. 동쪽으로 한 클릭 반에 지하로 600m 지점입니다. 삽은 안 가져왔는데요. 대장님, 인공지능은 무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새 좌표는 엉터리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다가는... 도대체 이건 뭐지? 수정된 경로입니다, 지금. 좋아, 다른 방법이 없군. 더트, 새 인공지능 친구가 다른 말은 안 해줬나? 더트. 그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내주는구만. 이상한 방법을 써서 미안하군, 중령. 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었어. 헬시 박사님, 사망 보고서에는 분명히... 맞아. 내가 죽었다는 뉴스는 완전히 과장된 거야. 다른 팀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들으면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노블2가 비시그레드에서 입수한 모듈에는 우리 학자들이 예상한 대로 중요한 자료가 담겨있었어. 바로 현관 열쇠지. 드디어 발굴의 비밀이 풀린 거야. 무슨 말씀이죠? 자네들이 받은 명령은 내가 있는 곳에 오기 위한 구실일 뿐이야. 이제 그건 신경 쓰지 마. 이제부터 자네들은 이 데이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박사님, 저희가 받은 명령은 중요한 정보를 파괴하려는... 그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홀랜드 대령님께 확인을 받아야... 됐어. 자네들은 이제 해군 정보부 소속이야. 이건 인간도 코버넌트도 아닌 외계 종족의 유물이야. 지금까지는 비밀을 풀 수 없었지. 하지만 노블2 덕분에 데이터 암호를 거의 해석해냈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데이터를 준비하십시오, 박사님.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암호 해독이 안 끝났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바로 운반할 수 없으면 그냥 버리고 갈 겁니다.
인류 멸망을 원한다면 한번 버려봐. 중령, 스파르탄들이 뭘 위해서 죽어갔는지 궁금했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최대한 시간을 벌어줘. 부탁하겠어. 헬시 박사의 연구실을 찾는다. 움직여. 대장, 포탑이 이미 방어 태세에 들어갔는데요. 정보부도 예상했군요. 당연하지. 박사님, 저기 오고 있습니다. 스파르탄, 커버넌트가 내 연구실에 들어오게 해선 안 돼. 알겠습니다. 박사에게 최대한 시간을 벌어줘야 돼. 너블텐, 연구실 방어했을 포탑 4개가 있습니다. 어서 작동시키십시오. 손상이 심하면 포탑이 자동으로 꺼지면서 충전에 들어갑니다. 꺼진 포탑은 다시 켜야 작동합니다. 더블식스, 포탑을 작동시켜 방어선을 구축해라. 시간이 더 필요해. 무슨 짓이든 해보게.
도시의 중심. 대체 이게 뭡니까? 지식이지. 고대 문명의 산물이야. 이 AI는 관리자야. 그리고 자네들을 운반자로 선택했어. 선택? AI가요? 그래. 그녀는 나만큼이나 자네들을 우수하게 평가했어.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지. 자네들은 그녀를 아소드의 UNSC 함선 폐기장으로 데려가야 돼. 할시온급 순양함이 행성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 중일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나? 인류는 대적할 힘이 없어. 리치 행성이 무너진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어쩌면 이 유물에서 커버넌트에 대항할 방법을 찾게 될지도 몰라. 전세를 뒤집는 거지. 19세기의 유선형 탄환이나 23세기의 초광속 이동처럼 말이야.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요?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냐는 말인가? 그런 것은 없어.
밖에나 그녀가 결정한 거야. 잘 잡았나? 예. 정확히 말해. 잡았습니다. 헬시 박사님, 더블3가 캐슬 기지까지 호위할 겁니다. 호위는 필요 없네, 중령. 중, 놈들이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장. 행운을 빕니다. 자네도. 더트, 목표는? 북쪽 3km 지점에서 우측 선회, 방향 050입니다. 거기가 어디지? 아소드의 함선 폐기장입니다. 이 행성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동 중이던 포선부대가 소규모 공습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버넌트의 대규모 함대도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UNSC 순양함인 필라우 워터이 그곳에서 대기 중입니다. 쉽게 굴러가면 노블팀 작전이 아니지.